선생님네 집안으로 해서, 네, 친정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말하는 게또 편할 것 같아요. 우리 또 이름 나오면 안 되니까. 네. 선생님네 친정 집안으로 해서, 자꾸만 아기가 하나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 아기가 선생님한테 감돌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무기력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요. 졸려요. 또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내가 피곤해서 이런가? 근데 그게 아니야. 선생님 요즘 들어오면서 괜히 막 짜증 안 나요. 괜히 막 만사 귀찮고, 막 제가 내 어깨에 곰한 마리가 얹혀져 있는 것처럼 축축 늘어지고, 힘들어요. 네? 피곤하고, 컨디션 회복도 잘안 되고. 근데 또 웃긴 게, 실제로도 아기가 있어요. 맞아요. 어려요? 어려요. 몇 년생이에요, 애기가? 22년생. 이제 2살이네. 네. 이제 2돌. 근데, 이 이제 깐난쟁이한테 샘이 나요. 선생님이. 응. 이쁜 내 애기잖아. 근데 이상하게 엄마의 역할은 다 해줘요. 선생님이. 근데 이상하게 이 애한테 샘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뭐 육아에 지쳐서 육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거고, 없다고는 못해요. 근데 선생님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친정에 그러한 아이의 뭐 이걸 조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냥 혼령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영이 자꾸만 선생님한테 감돌다 보니, 선생님이 더 그렇게 무기력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내 운이 한번 흔들려요. 그리고 출산은 축복이지만 이 피부종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출산할 때 하혈을 많이 하니까. 아, 네. 그래서 이러한 피부종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그러한 혼령이 좀 따라 들어서, 왜냐면 그렇잖아요. 아차 싶을 때, 사람의 운이 불안할 때, 경비가 조금은 없을 때, 도둑도 침범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케이스. 그러다 보니 항상 머리도 무거워요. 머리 아플 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발목이 이렇게 아프냐? 발목, 예. 하체 쪽이 너무 아파요. 네. 사람들은 그러겠지. 너가 뭐, 산후조리를 못해서 그렇다, 뭐 한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겠지만, 뭔가 모르게 그냥 냉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축 처지고, 너왜 이렇게 힘들어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이게 피부종이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가서 제발 좀 푸세요. 왜냐면 이게, 육아에 지친 그런 데미지가 아니야. 이걸 만약에 안 풀고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르죠. 피 마르죠. 삐쩍 마른다는 게 아니라 더 그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짜증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선생님이 내가 그랬잖아. 애한테도 샘이 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새끼지만 내 새끼가 미워질 수도 있어요. 미울 때 있어요. 근데 막 샘이 난다는 건잘 모르겠고, 아직 너무 애기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거 있어요. 그건 당연히, 뭐, 이거를,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애기 엄마들도 많으니까 당연한 거기도 해요. 지치니까. 힘드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 아우,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이뻐. 네, 응. 맞아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게 도가 조금은 지나칠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자꾸만 너무 지쳐가니까. 그런데 그 지치는 이유가 피부종이 너무 심하게 들었다. 이 피부종 끝으로 해서 잘못된, 혼탁한 영가가 조금은 따라 들어서 선생님을 더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녀 시절에는, 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냥 무더니 무더니 그려. 맞아요. 여자 같지 않고 좀 쿨한 좀.
옆에서 막 시샘을 걸어다가 미친년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갔지. 막 그거를 너 왜 그랬어? 뭐야?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 이상하게 변했어요. 맞아요.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 괜한 거에도 욱하고. 맞아요. 괜한 거에도 내가 바느그 가도 같이 날카로워지고. 이걸 쑤셔야지만 내가 성이 풀리고. 그 뭐지? 옛날에 엄마가 보셨는데 점을 거기 그분이 엄마한테 무슨 외할머니의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남편의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죠. 저희 외할아버지의 엄마 같은 집에 사셨는데 그분이 있었던 무슨 뭐 귀신 같은 게 붙어가지고 빨리 푸셔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풀면은 그 밑에 자손들에게도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뭐 집에서 약간 왕따처럼 그러시지 않으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걸 봤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그런 게 비슷한 케이스인 건지.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친정친정거리는 거예요. 외가 쪽도 친정이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가 풀어야지 저도 아니, 같이? 선생님이 풀어야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게? 네. 그럼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그럴 수 있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이 사이가 원래 엄청 좋았어요, 부부가. 좋아요, 예. 네. 근데 지금 남편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예. 이게 너무 오래되면 남편도 지치겠죠. 이상하게 친정엄마의 전처를 밟아간다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왜냐면 친정엄마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눈에 비추는 내 엄마가 좀 별나. 예. 그렇구나. 그리고 네. 선생님이 아까 진짜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너무 아파요. 점점 그려지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내 몸이 어떻게 그냥 물속에 팍 이게 그냥 둥둥 떠 있는 느낌?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둘째를 낳게 된다. 그럼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부정이 든 상태에서 아이고야 얘기를 또 한다. 너무 힘들죠. 근데 또 자손 계획이 바로 있기는 하네요. 네, 없진 않고 그냥 너무 힘들긴 해요. 근데 이런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지 그전에 몰랐고 그냥 지금 계열수 다 엄마들 다 힘들어 하니까 저만 그냥 별나지 않다고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아니요, 선생님은 별난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출산은 축복이고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받은 거지만 이런 부정이 더 크게 껴요. 처치 잘못하면. 내가 무당인생 15년 만에 이렇게 피부정 심하게 든 분은 처음 봐요. 저는 어지간한 거는 그냥 참고 넘기세요 이런 주의거든요. 어떻게 그럼 바로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안정이 될 거예요. 내가 안정이 돼야 내 주위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3인 가정의 센터는 아기가 아니고 대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센터가 안정이 돼야 옆에가 더 안정이 되겠죠. 참 그러네요. 맞아.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님도 좀 지쳐가고. 참 사람은 잘 만났어요, 남편은. 그래요. 그래도 묵묵히 받아는 주잖아, 가끔 짜증은 내도. 네, 다 해주고 다 받아주고. 이 사람은 보상만 확실하면 돼요. 보상이란 게 어떤?
건지 너왜 자유 시간을 주마. 아, 남편한테. 네, 게임을 하려면 게임을 해라. 뭐, 딱 취미를 맞추시네요. 나가려면 나가서 PC방을 갔다 와라.